자, 그럼 세계관의 충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 시기에 새로운 근대적 과학적 세계관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과 같은 그러한 과학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새롭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새롭지 않은 옛날의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옛날의 과학은 뭐냐면 이른바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과학입니다.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과학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이 어떠한 세계관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과학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우주는 거대한 기계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며, 그 우주의 변화는 수적으로,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양화 가능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특이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친숙한 생각이세요? 친숙하시죠? 그죠? 근데 친숙하신 이유가 뭘까요?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의 영향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우주를 다르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내용이 조금 더 심도가 있어지는 건데,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과학을 특징 짓는 세 가지 입장 혹은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을 근대 과학과 근대 철학은 비판을 하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목적인이라고 하는 final cause라고 하는 목적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둘째는 실체적 형상이라고 하는, 말들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셔야 할 텐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체적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그 틀이 또큰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감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세 과학은 감각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목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의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만물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려고, 혹은 무엇을 완성하려고, 혹은 어디를 향하여, 이런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만물의 전형으로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생명체를 만물의 전형으로 여기는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토리가 있게 되면, 도토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 도토리가 커서 참나무가 되는 그 완성된 형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는 그 지향점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적 사유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실체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붕어빵과 호떡의 차이가 뭡니까? 내용물의 차이도 있죠. 붕어빵과 호떡의 차이. 제가 아는 붕어빵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경험과 제 경험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앙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떡은 그 흑설탕과 땅콩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붕어빵에는 주로 팥이 있었던 생각이 있어서 재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재료가 만약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가 같아도 붕어빵과 호떡은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되죠. 뭐에 의해서 되죠? 모양입니다. 그죠? 모양.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가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해주는 그 모양, 그 틀이 실체적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배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히랍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언급이 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으로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중세 시기에는 철학자는 말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돼요. 그죠? 저희가 그 자활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공자를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철학자는 말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하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하면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항상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재료,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 이른바 진료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모양, 형태, 그것을 그것이게끔 해주는 어떤 틀, 그게 형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만드는 작자. 누가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작자가 중요했고, 네 번째는 그것이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목적인이죠. 이 네 가지가 다 설명이 곁들여져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입장을 내놓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인이 늘 중요하고 또 그거 어떤 것이 어떤 것이게끔 해주는 것이 형상이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특정 사물이 갖고 있는 목적도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것이게끔 해주는 그 형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특정 사물이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 역시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게끔 해주는 형상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시죠. 불은 물을 덮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불은 왜 물을 덮일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따르면 불은 물을 덮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안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불의 형상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세상의 성질을 갖다가 알려준다라고 한 감각을 신뢰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에 의해서 유지됐었습니다. 제 옷을 좀 묘사를 한번 해보시죠. 제 옷도리가 푸른색이죠, 그죠? 예. 그럼 제 옷도리가 푸른색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제 웃돌이는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천. 천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실. 실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계속 내려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제 옷을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그 단위들이 분자라고 합시다, 그죠? 분자들이 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색이 뭐죠? 빛의 굴절이죠. 빛이 물질을 반사하고 나서 우리의 망막을 때릴 때 그 반사하는 그 빛의 그 굴절의 각도와 그 빛의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색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 옷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는, 아니, 저분 옷이 푸른색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 옷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물질들이 색이라고 하는 성질을 그 분자들이 갖고 있는 분자 구조라든지 그 질량이라든지 그 운동량처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얘기는 무엇을 함축을 하고 있습니까? 감각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줍니까? 아니면 약간 오해를 유발하게끔 드러내줍니까? 후자이죠. 이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한 300년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색깔과 소리가 나고 맛이 나고 냄새가 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크기도 있고 모양도 있지만. 자, 비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생각을 해보죠. 만물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생명체의 모델을 그 전형을 모든 것에 투사시킨 결과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중세적 전통에서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이 강했던 상황에서는 만물의 목적은 결국은 신의 의지 혹은 신의 뜻과 결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물이나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무지의 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을 했고 어떤 철학자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목적인을 언급하는 그러한 설명은 무식을 그 빙자한 무식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를 때 아 그런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를 설명을 할 때는 목적인을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근대 과학에서는 새로운 과학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실체적 형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합니다. 약간은 그 너무 단순화시켜서 조금은 그 중세 과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비판입니다. 중세 과학자에게 수면제를 먹으면 왜 잠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중세 과학자는 수면제에게는 잠을 오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라는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명입니까? 아닙니까? 저 약을 먹으니까 제가 왜 낫습니까? 아, 그 약은 당신을 낫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그 정도의 약사는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먹어보면 나으면 아, 이 약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고 더 아프면 그런 힘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형태로 설명하는 것은 진정한 설명이 아니라는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보다 명료한 설명이 요청이 되고 그 안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방식의 설명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설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내용이 있는 설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면 기계적인 설명, 어떤 것이 어떤 것과 부딪혀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설명, 충돌과 접촉과 법칙을 통한 변화가 보다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라는 입장이 근대 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감각에 대한 회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 중에서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세상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그러한 경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은 감각이 우리를 갖다가 보다 많이 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돼서 이러한 세 가지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근대 과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과학, 근대 과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리학적인 설명을 제시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모범이 되었던 학문이 변화를 합니다.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따르면 가장 모범이 됐던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겠어요? 생물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전형이 뭐였어요? 생명체였는데 근대 과학에 이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 과학이 다 지금 수학으로 등장, 특히 기하학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기하학에다가 여러 가지 운동의 법칙들을 포함을 시킨 그러한 형태의 물리학이 보다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장 세계를 갖다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학문으로 등장을 했고 이러한 입장은 뉴턴의 아주 유명한 사실 근대 과학을 정립시킨 그 아주 유명한 저서죠. 그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도 잘 표현이 되죠. 자연에 대한 이해의 가장 바닥에 가장 근본에 있는 원리들은 어떤 원리들이더라? 수학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특히 자연 세계 내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고 기하학적인 성질들을 갖고 있는 것이 충돌 과 반발을 통해서 법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이 뉴턴의 기본적인 그런 직관이었고 우리가 그 충돌을 지배하는 법칙들도 알 수가 있는데 세계의 단순한 물리 법칙이죠. 그죠? 수리적으로 잘 표현이 되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설명을 못할 게 없다라는 완벽하게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등장을 합니다. 물질에 의도를 넣게 되면 혹은 물질에 어떤 목적을 넣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면 그 물질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물질이 말을 합니까? 자기의 뜻을 표현을 합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물질의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질에서 마음을 빼내면 마음이 빠진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은 뭐에 의해서 변화를 해나갑니까? 수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면 물질 세계는 설명 못할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